allein. Es gibt auf der Welt so viele Tränen und Nächte voller Einsamkeit. Und jeder wünscht sich einen Traum voller Zärtlichkeit. Und manchmal reichen ein paar Worte, um nicht mehr so allein zu sein. Aus fremden Menschen werden Freunde und große Sorgen werden klein. Es gibt so viel Wege zu den Sternen und jeder sucht eine Hand, die ihn hält. Vielleicht ist jemand so traurig wie du. Komm und geh auf ihn zu. Heute Nacht nicht deine Türe und öffne heute dein Herz ganz weit und lass den anderen Wärme spüren in dieser kalten Jahreszeit. Yeah.
전체하고 있습니다. 김봉균 요한자매님께서는 비를 맞으시는 조부모님, 조부님이신 김경목 안젤라님과 부친이신 김재덕 요셉님의 영혼을 위하여 긴 미사를 보내셨습니다. 위령 미사로서는 예비신자이신 김수현 장님께서는 아들 유인하 어린이의 영혼을 위하여 위령 미사를 보내셨고, 또 예비신자이신 김현순 장님께서는 남편이신 김철수 라바이프대의 영혼을 위하여 위령 미사를 보내셨습니다. 주 미사로서는 지대진 마지아 경제님께서는 어부의 나를 맞아요 어머니이신 김정순 마리아 막달레나 어머니에게 필요한 육육분의 건강을 위하여, 그리고 망경부수지의 모친 고려에서는 망경성당을 내지어 모든 다른들에게 필요한 진료 행정을 정하면서 그 기호 미사를 보내셨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모두는 사도들의 보복되신 동정마리아 기념일이고 성모 성월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집안에서 어머니가 행복하면 온 집안의 웃음이 활짝, 행복의 꽃이 활짝 핍니다. 한 가정의 어머니의 기쁨은 모든 가족들에게 기쁨이 순식간에 커지는 것입니다. 그만큼 어머니의 기쁨이 그만큼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성모님께서 우리의 어머님으로서 우리가 기쁘게 해드리고 당신의 기쁨을 우리에게 나누어주시고 분주해주시는 좋은 성모님의 밥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고행하기 위하여 먼저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곳.
어미에서 태어났다. 노래하는 이도 춤추는 이도 말하는구나. 나의 생은 모두 내 안에 있네. 일어서 주십시오. 할렐루야. 하늘의 모으시며 세상의 주인이신 성모 마리아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괴로이 서 계셨네.
성령께서 내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기미들을 덮을 것이다. 천사의 몇 마디 되지 않는 설명을 듣고 마리아는 마침내 이렇게 대답합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응답입니다. 한 어린 처녀의 응답으로 메시아에 대한 오랜 약속이 이루어지는 특별한 순간이 발생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 이사야서 7장 14절에 연된 그들입니다. 젊은 여인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불렀습니다. 훨씬 더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사야 여자를 통해서 연된 그 말씀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로써 이사야 예언의 예언이 성취되었으며 예루살렘이 아닌 불칸 새 도시가 우리 안에 세워지게 될 것이고 이제 구약이 장막을 내리면서 새로운 신약이 도래되는 사건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새로운 신약의 사건의 장은 성모 마리아가 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라는 장막을 열므로서 새로운 시대 신약이 도래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참으로 쉽게 받아들인 것 같이 보이는 마리아의 이 예는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목숨을 건 투신입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마리아가 이야기했던 예라는 대답입니다. 인간적으로 약한 자인 요셉과의 관계나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갖게 될 때 받아야 하는 율법의 여러 가지 처벌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처녀 마리아에게 있어서 이해는 자기 모든 지성과 의지와 그리고 미래까지도 전인적으로 전적으로 포기한다는 교육입니다. 자신의 전 존재를 오로지 하나님께 맡긴다는 투신의 교육입니다. 여인 중에 가장 복된 여인으로 칭송을 받고 하나님의 의문으로 흥송을 받는 마리아는 평상시에도 준비하고 있었던 여인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들려오는 어떤 소리를 전해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에 분명히 나의 의지와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그야말로 거룩한 뜻으로 사심없이 받아들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욕심을 부리는 경우 인간적인 개선을 버텨 받아들일 적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모습이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명예 그리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은 우리들 앞에 오늘 이렇게 이해가 우뚝 솟아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믿으며 십자가를 짐으로써 부활에 이룰 수 있다는 신앙을 고백하면서 나에게 돌아온 작은 공사 하나에 응답하지 못하는 것은 성숙한 신앙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 마리아의 예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본다면 아 마리아의 그 예라는 응답은 자기 목숨을 건 투신의 예인데 나는 신앙 안에서 어떨 때 예하고 어떨 때 아니고 하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리아의 예와 나의 예의 차이점, 마리아의 예와 나의 아니오라는 그 차이점을 신앙 안에서 우리가 분석해보고 생각해본다면 우리의 아니오가 마리아의 예 앞에서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조촐하고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아니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주님 성모님께서 정말 인간적으로 아니오 몇번 아니오라고 해야 될 그 아니오를 성모님이 예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과 참으로 엉뚱한 대답이죠. 생각도 없고 속도 없는 그런 대답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마리아의 예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당기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있는데 하나님의 엄두가 되는 총을 입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면 성모님의 거기에는 상식에 끝난 예가 아니고 마음이 없는 예도 아니고 생각도 없는 예가 아니고 의미 없는 예가 결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나의 의지나 나의 판단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는 것은 나의 의지와 이성 그리고 판단을 접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기고 따르는 것입니다. 믿을 신자는 사람 인간의 말씀 근처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당기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지게 그것이 믿음인 것이죠. 오늘 성모님 보십시오. 사람인자에도 성모님 그 앞에 믿을 신자의 사람인자가 성모님이라 하십시다. 뒤에 말씀인자가 천사가 마리아에게 일러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십시다. 앞에 사람인자인 마리아가 천사가 이야기해주던 말씀인자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버렸다면 믿을 신자가 형성이 되지 않는 것이죠. 앞에 사람인자인 마리아가 천사의 말, 하나님의 말씀인 천사의 말을 끌어당겼기 때문에 믿음을 이루게 됐고 믿음을 모금이 됐고 복된 계획이 된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긍정을 뜻하는 것이며 아름다운 언어입니다. 이것은 가장 모범적으로 살았던 여인이 바로 이것을 가장 모범적으로 살았던 여인이 바로 성모 마리아 것입니다.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당겨서 믿음의 사람이 될 때에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순간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 그 가운데 들게 되는 은총지게 노리게 되는 노리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오늘 성모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끌어당겼습니다. 인간적으로 끝난 밀어내야 될 그 사실, 그 상황을 오히려 성모님은 응통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당겼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여인이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주신 온갖 축복과 은총이 얼마나 지리한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도 일상의 삶을 삶 가운데서 내 자신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당겨서 사는 것과 잃어버리면서 사는 삶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성령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정말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나의 뜻을 고집하고 내 경험만 충실하면 하나님께 더 이상 나갈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연 중에 가장 복된 연이 될 수 있던 성모님의 이해이 대답 또한 하나님의 축 이 대답과 함께 우리 모두 주님께 이해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 모든 것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성모님의 이해가 복된 여인이 되셨듯이 여러분들의 이해 또한 하나님의 축복이 모두 여러분들의 것이 되었으나 동기가 된다는 것, 그 응답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성모님의 오늘 이 예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또 다른 예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승리하시기를 복성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높이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Amen.
죄인을 위하여 벗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약속을 아래 이르시오 당신처럼 이스라엘을 도우셨으니 이 나라와 후손을 위하여 영원히 선배에 하신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이 여와 하나님이 아멘. 기도합시다. 저희를 하나님 아버지께 이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를 저희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저희를 정자로 세우셨나이다. 이후니 성모 마리아의 전부를 빌리시어 저희가 주님께 간구하는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소서. 아멘. 모두 사이에 앉으시오. 거짓인 어머니 성모 마리아님께 5월 화창한 계절에 당신 앞에 모두의 기도를 드리며 당신을 기억하고 본받고자 하는 이 자리에 작년 이맘때 아파트 자녀에 대한 기억 때문에 5월 이후 요통에서부터 가슴이 아파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머니, 당신께서는 아드님의 십자가 고통을 어떻게 참아내셨는지요? 모든 어머니에게 자녀란 어떤 존재인가요? 저는 자녀의 고통을 통하여 어머니의 고통을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사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자녀의 고통을 통하여 저희 믿음이 커나가고 제가 하느님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도 늘 어머니 당신을 찾았으며 당신께서 함께 힘겨워 도와주신 것을 간절히 전하였습니다. 우리 곁에는 늘 성모님께서 든든한 도마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계십니다. 기도하라고 다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겠다고 교회 안에서 크고 작은 봉사로 하는 기도, 앉아서 하는 우주의 기도, 울면서 애원하는 저희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저희 곁에 늘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느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
기억하여 이를 행하리라. 주하여 이를 주소서.
오신 동정 마리아의 기림하며 구원의 실체를 받아보시고 간증하오니 저희가 한결같이 주님의 뜻을 따르고 세상에 봉사하며 언제나 구원의 길로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나이다. 아멘. 복을 받게 하여 마음의 준비를 합시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 태어나시어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교우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성모님을 통하여 생명의 주인을 모신 이 교우들이 언제나 어디 살아서 모두의 보호를 깨닫게 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 성모님의 축제를 지내려고 모인 이 교우들이 영적 기쁨과 천상 상급을 가득히 받게 하여 주소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인구의 모든에게 강복하소서.